이어도의 형제섬, 파랑도의 인공섬 조성 가능할까? 대한민국의 최남단 영토 이어도. 하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이어도가 영토가 아니라고 선을 그어 중국과 일본과의 분쟁에서 한 발 물러선 상황이다. 그 이유는 이미 대한민국이 실효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 잠깐만요. 아직 좋아요와 구독 안 누르셨다고요? 빨리 눌러주세요. 하지만 중국 정부에서는 이어도 주변의 암초들에 대해서 영유권을 주장하며 중국식 이름인 딩옌이라는 이름을 붙여넣고 있다. 이에 맞서서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이어도 주변의 암초들에 대해서 파랑초라는 예쁜 이름을 붙여넣고 있는 상황이다. 이어도 인근의 수중암초인 파랑초는 이어도로부터 4.5km 떨어진 암초이며 바로 372m, 세로 169m의 발바닥 모양의 작은 수중암초이다. 수면으로부터 약 20m가량 떨어져 있어서 조금만 매립한다면 인공섬을 만들어낼 수 있는 상황이다. 이어도는 수면으로부터 약 4, 5m 정도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서 정부에서 마음만 먹으면 즉시 인공섬 조성이 가능하지만 파랑초 같은 경우는 좀 더 많이 신경을 써야 한다. 파랑초는 최근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제철 광구의 중심에 해당하고 있어 일본이나 중국보다 앞서서 대한민국의 실효 지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남중국해 일원에서는 중국과 동남아 국가 각국이 수중암초들을 수면 위로 끌어올려서 다양한 용도의 인공섬을 만들어 해양패권의 대혈투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어도와 파랑초가 있는 제7광구 1호는 중국, 한국, 일본의 영유권이 첨예하게 갈등을 빚고 있는 지역이다. 이미 대한민국은 이어도에 해상과학기지를 세웠고 이지스함에 정기적인 순양을 하며 영유권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어도의 형제섬으로 불리는 파랑초는 이어도보다 한반도에 가까운 섬으로서 대한민국이 마음 밥 먹는다면 인공섬 개발 혹은 수상 구조물 설치가 가능한 상황이다. 하루속히 대한민국 정부의 파랑초 개발 방안이 나와서 대한민국의 제7광구의 실효 지배를 강화해야 하는 시점이다. 일본과 중국은 태평양 일원의 인공섬을 적극적으로 만들어 인근 바다에 선을 그어 영유권을 선포하고 있다. 대한민국도 하루속히 태평양을 진출할 수 있는 전초기지인 이어도와 파랑초에 공격적인 투자를 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해양 플랜트 분야에 세계 최고 권위를 가지고 있는 나라이다. 특히 미국은 이어도의 한국 영유권에 손을 들어주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은 이어도 해역에 대해서 자국의 방공 식별구역을 선포했으나 미국은 적극 반발하고 나서며 대한민국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하루속히 파랑초와 이어도에 대한 인공섬 개발 방안이 나와서 태평양을 호령하는 자주국방 국가가 되길 희망한다.